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객석에 의자에 앉았더니 의자가 너무 푹신푹신해가지고 잠이 오더라고요. 내가 의자를 좀 딱딱하게 만들 텐데, 나도 잠이 오는데 신도님들은 얼마나 더 잠이 올까? 의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침대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편안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와서 부처님을 가까이 보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부처님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불상을 만든, 조성한 화공이 이 돈과 관계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내가 보자마자 또 다른 감회를 이렇게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을 잘 조성했구나. 또그 조성한 사람들은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습이 정말로 살아있는 듯한 이러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를 믿더라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신명을 다해서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 믿게 되면은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러한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소불처럼 웃고 살자.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좀 인용을 해서 무소불처럼 웃고 살자,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종교를 믿는 목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지만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목표는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첫째, 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 구원이 없는 종교, 또 자기 구원을 목표로 삼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기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론이 전개가 되어야지 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참회입니다. 참회. 두 번째는 기유. 기유. 세 번째는 발언입니다. 발언. 그래서 참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야지만, 정화시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로 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로 참회라고 한다는 것은 항상 부처님을 뵐 때,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할 때, 자기가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발로 참회. 이게 생활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모르고, 또 발로 참여할 줄도 모르고, 타인의 허물을 보고 꾸짖거나 비난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가져야 될그 자세를 잃어버린 거죠. 기본 자세를. 여러분들도 절에 열심히 다닙니다. 다니다가 보면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다든지 절에. 어? 그러면 노보살님들이 막 그냥 화를 내요. 처음에 이제 모르고 왔단 말이요. 근데 얘 절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느냐. 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느냐.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노보살님들을 그 역정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교회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물론, 노보살님들은 이제 수행이 되고 또 절에 다녀서 예의 범죄를 알지만은 새로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세례이 좀 됐더라고. 그렇죠? 뭐, 일요일 날, 뭐, 화장 좀 하고, 좀잘 차려입고 가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교회로 들어가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든, 화장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둬야 젊은 사람들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좀 폼나고 화장하고 그냥 멋부리는 사람들 보면 또 가방도요. 이런 허질구레한 가방 안 들어요. 똥 들어가는 루이비통. 이런 것도 교회 갈 때면 다 꺼내서 들더라고. 예, 우리 불교도 좀 그런 것좀 들고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가는 날이 가장 성스러운 날이야. 그래서 다른 옷보다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부러운 것은 아니지만은 부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불교는 남의 탓을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구원을 목표로 해서 신앙을 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스님들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해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해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모든 장애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 선과 악을 초월해서 존재해야 돼요. 또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화엄학에서는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런 정도의 그 경지 이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자기 구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본다든가 비난을 해서는 결코 불교 본령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경률 2상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경률 2상. 진실한 말은 첫째 가는 계율이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이다. 진실한 말은 적은 것이라도 큰 것과 같지만 거짓말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가, 진실한 말이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성찰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는 그런 사다리다 말이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계율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의 마음 챙김이다. 자기 자신의 구업 챙김이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챙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신고의 삼업을 챙기는 것이, 삼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계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율만 잘 수지를 해도 행복합니다. 금생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천국에 가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러한 지름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신자로서 오계만 잘 지켜도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에서도 구원을 받고 내생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계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진실한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적은 말이지만 아주 크게 느껴지고, 응? 거짓말은 바로 지옥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온시불교 시대 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계론입니다, 계론. 42장경에 보면은 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경.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을 보면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도리어 자기 얼굴에 떨어지게 되며,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날리며 그 먼지 역시 상대편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악한 사람이 현자를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늘 보고 한번 침 뱉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뱉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자기 얼굴에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악한 말은, 악한 행위는 바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아주 불편하죠.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못 이루기도 하고, 내가 구업을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고 진실한 말을 한번 해봐요.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또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한번 해봐요. 마음이 가뿐해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칭찬하는 법이 좀 부족해요. 저도 그런데.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오죽 하겠어요? 칭찬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도 적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칭찬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또 좋은 말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입이 묘하게 변해요. 입이 묘하게 변해. 아니, 정말이요. 입이 좀 입술이 이상하게 변해. 그런데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진실한 말 하는 사람은 입술이 변해요. 입술이 좋아지고 또 앵두처럼
밝으스럽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입술 봤어요? 입술이 뭐예요? 시커멓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담배에 니코틴 성분이 있어서 그 입술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진실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 하고 부드러운 말 하는 사람은 그 입이 좋아지는 거예요. 입술도 좋아지고. 또 다음 생에는 뭐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또 그리고 치아가 그냥 가지런히 난대요. 예? 가지런히 난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되도록이면 좋은 말만 좀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나쁜 말은 되도록 마음속에 감추고 안 하고 좋은 말만 좀 하는 게 좋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을 험담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타인을 내가 험담할 때 한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자신의 욕망과 상치가 될 때. 그렇죠? 내 욕심과 상치가 될 때, 남을 험담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욕심과 상치가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야, 한 가지라도 몰라야 내가, 밥 먹고 살고 또 여러분들이 법문 들으러 오죠. 상대방에 대해서 심한 콤플렉스를 느꼈을 때. 그렇죠? 즉, 열등 의식을 느꼈을 때.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든지 잘해.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나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아, 이 사람이 말이요. 나이는 어린데, 나보다 승진을 아주 잘했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배가 아파요. 콤플렉스라, 이 말이요, 콤플렉스. 그러니까 딱 어디에 적용돼?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죠? 간단해요, 간단해. 간단해. 우리가 조용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하면 가장 큰 콤플렉스를 느꼈을 때.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해도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깎아내릴수록 그화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도리어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모든 행복의 근원은 측은지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이걸 가져야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남을 험담하는 걸까? 왜내 자신이 이렇게 불쌍한 놈이 됐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불쌍하다는 생각.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는 첩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남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처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누구라도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정의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타니파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타니파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경멸하여 자만심으로 비굴해진 자, 이는 천한자임을 알라. 날 때부터 천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자도 되며 행위에 의해 바라문자도 되는 것이다.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경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순간 그 사람은 벌써 천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다 이 말이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스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료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냥 비난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측은지심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험담할까? 참 참 어떠한 이유에서 그럴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또 밖으로 불쌍한 놈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행위론이야. 행위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 착한 사람이 되느냐? 바로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물을 이렇게 마시면 어때요? 예? 네? 갈증이 해소가 되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악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에게 측은지심을 갖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할 때 또 자비스러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은 플랜카드 거리가 있죠? 저 위에. 예? 플랜카드 거리가. 거기에 딱 제가 예? 표를 하나 써 붙여 놓을 거예요. 한 1년 정도 가도록. 응? 부처님께서 자비스러웠듯이 우리도 자비스러운 사람이 되자.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자비스러운 인간이 되자. 그게 좀 더 나을까? 사람이 되자. 아, 그렇지. 그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자비, 자비스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비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도덕 시간에 큰 바위 얼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큰 바위 얼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와 같은 분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은 바로 뭐냐?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경멸하고 비난하고 또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대응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제가 제일 처음 본문 제목으로 써놨잖아요. 무소불처럼 웃고 살자. 누가 뭐래도 이리 일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웃고 사는 거예요. 웃고 사는 거. 웃고 사는 거다 이 말이요. 바로 뭐냐? 금산사에서 하고 있는 내비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 내비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알죠. 영어로 뭐요? 유식하게 Let it be. 아, 참 우리 금산사 신도들은 굉장히 유식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뽀빠이 이상용 씨 아세요? 뽀빠이? 그 사람이 왜 뽀빠이요? 키도 적은데. 뽀빠이는 시금치도 먹고 힘도 써야 되는데. 에? 근데 이삼룡은 뽀빠이라고 하면 이삼룡은 그렇게 나오대. 뽀빠이라고 하면 나는 강호동 같던데. 그래서 뽀빠이 이삼룡이 이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곡성에 107세 된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107세 된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할아버지가 신경질이 나요. 아, 이 사람아,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이라고 부르네. 오빠한테. 그러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오래 산 비결이 먹었어요. 아이, 그것 여기 내가, 여기 제목에 적어 놓은 것이고, 이거 넌센스 퀴즈로 좀 풀어봐야지, 또, 우리가, 머리를 좀 돌려가면서 해야 될거 아니야? 머리를 좀 돌려야 돼. 아이, 이 욱장이 오늘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9시 30분쯤에 전화를 했어. 스님, 여기 계시는 행법 스님이 대중들 앞에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떨리는 모양이에요. 누가 허죠? 그러더라고. 누가 허죠? 그래. 법회 진행하는 사람이 누가 허죠? 나한테 물어봐, 전화를. 아니, 나보다도 금산사에 오래 살았잖아. 불교회가리 오래 살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정신없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왜 정신 어디다 뒀어?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전부 다? 불교회관에서 세트로 움직인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세트로 움직여야지 여러분만 오면 되겠어? 구담 스님도 오고, 거기 기도 스님도 와서 세트로 오면 되잖아. 안 그래요? 아니, 법문 작성하고 있는데 그 말을 물어보니까 내가 법문 작성하다 어느 곳을 갔지? 해갖고 잃어버렸어, 그걸. 그런다고 내가. 이러니 내가 오래 살기로 글렀어, 이거. 오래 살기로 정말로 글렀어. 아, 참말로. 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았나. 참, 그걸 몰라. 그래, 저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안 죽었으니까 오래 살았지. 안 죽었, 야, 여러분들 안 죽으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얼마나, 이 명언이냐, 이 말이요.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이 뒤있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있는 말을 하면은 정말로 오래 삽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말. 우문 현답같이 들리지만은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룡 씨가 웃으면서 이 할아버지한테 질 수가 없거든. 자기가 뽀빠이인데 힘이 세잖아. 이?
그렇죠? 말도 그냥 세게 하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형님, 그러면 그동안에 살다, 응? 미운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응? 어떻게 그렇게, 응? 그런 것을 다 견디고 참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명답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뒀어. 미운 사람들 내버려뒀대. 내버려두니까 지가 다 죽더래. 나이가 들어서. 어?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즐겁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미운 사람 있다고, 어? 그 사람 나쁜 놈, 나쁜 놈 하면서, 어? 소주, 맥주 잔뜩 마시고,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어? 그냥 바윗돌 차봐요. 누구 발이 아파? 지 발이 아파? 그런 거요. 미운 사람, 그냥 버려둬버려. 그리고 내 삶을 살면 돼. 내가 미운 사람이 생각하는 순간 저놈이 밉다, 밉다, 밉다 하면 내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인생이란 게 짧은데 왜 내가 그런 사람 삶을 살아야 되냐고. 그런 천한 사람 그 말을 듣고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에 동의하면 박수 한번 쳐봐. 웃고 사는 거예요. 미운 사람 그냥 잊어버려. 그냥 웃어버려. 절대 화를 내지 말고 한번 우리 웃어볼까요? 자, 웃어봅시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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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면 어? 자기 스스로 건강해지고 자기 스스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아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방아창. 놓아버리라. 놓아버려. 뭔다고 네가 갖고 사냐 이 말이야. 놓아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가 아니고 무소불처럼 웃고 살자. 누가 뭐래도 나는 웃고 살자. 그렇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무소불처럼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남은 삶을 남은 말에 너희가 돼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다 전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소불처럼 우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해가 지고 저녁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낮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고 접했던 그러한 사람들, 또 근심 걱정했던 그러한 일들 전부 다 어둠 속에 묻어버리라고 저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 묻어버리라고.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에 해가 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이 오는 이유, 해가 뜨는 이유, 거기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항상 역경이 닥쳐도 우리는 웃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웃음산매법이에요. 웃음산매. 웃음산매. 그렇죠? 그래서 자비 명상 속에 웃음산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산매가. 웃음산매법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웃음산매법. 가다가 웃고 나서다가 웃고
다가서서 웃고 나일락꽃처럼 활짝 웃고 마음속까지 웃고 바다처럼 시원하게 웃고 사랑하듯 웃고 아침부터 웃고 자면서도 웃고 차 안에서도 웃고 카네이션 꽃처럼 활짝 웃고 타인에게도 웃고 파도처럼 시원하게 웃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웃자. 이것보다가 뭐 생각 안 났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다 있죠? 아, 그거요. 여러분 잠잘 때 찡그리고 잡아요. 남편이 좋아해요, 싫어요? 에? 찡그리고 잡아. 그냥 이 깍 다물고. 아이, 입 한번 맞춰주려고 했더니 그냥 보자마자 기겁을 해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얼굴 핵 돌려버려. 그러니까 웃을 때도, 잠잘 때도 어떻게 웃고 자야 돼. 웃고. 예? 거울을 보고 좀 웃는 표적을 지으면서 잠에 탁 잠옷을 입고 탁 웃으면서 잡아. 아이,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 어? 안 그러겠어요. 아, 이렇게 아름답고 웃고 자는데, 어? 내가 이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격언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짐 못 뱉는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또 역경이 많아도 웃고 지내봐요.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자기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웃고 살아야 돼요. 웃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깊고 또 고생을 많이 한 그 아버지 어머니들 보면, 할아버지들도 보면 항상 웃어요. 웃어요. 웃고 사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항상 남에게 충고를 할 때는 때와 처지 또 그 경우를 잘 살펴서 충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험담은 해서는 안 되며 비난도 해서는 안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허물을 절치기 위해서는 먼저 다섯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다섯 가지 방법을 갖춰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비난이 되고 그야말로 그것은 지옥에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잡아안경. 나무 허물을 들추기 위해서는 먼저 다섯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째,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며, 둘째, 말할 때를 알아야 하며, 셋째, 이치에 합당해야 하며, 넷째, 부드럽게 말해야 하며, 다섯째, 자비롭게 말해야 된다. 말이죠. 첫째, 반드시 사실이어야 돼. 둘째, 때를 분간해서 예?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쁜데 그냥 막 해버리면 되겠어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셋째, 이치에 합당해야 된다. 넷째,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어떤 사람이 떠요? 어떤 사람이 뜨는 세상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예? 부드러운 사람.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래? 상냥한 사람이라고. 상냥한 사람.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라고 하니까, 남자들도 보면, 가수들도 보면 꼭 여자처럼 머리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가수들이 떠요. 그런 가수들이. 중성적인 가수. 부드러움이라고 하면 관세음보살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아머니 부처님은 남성답죠? 대웅이니까. 큰, 뭐요? 영웅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니까. 그러면 이걸 보완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난 거다. 말이죠. 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자 대비요. 대자 대비. 마치 어머니와 같이 부드러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어머니와 같이 부드러워야 되니까 좀 얼굴도 여성스럽게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내가 좀 갔어요. 어디를 갔느냐? 성형외과에 한번 가봤어. 좀 내가 좀 사납게 보이지 않는가? 사나운 부분 좀 있으면은 좀 부드럽게 고쳐졌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 원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은 고칠 데가 없대. 너무 여성스럽대. 예? 컴컴한 발에 밤에 나가면은 전부 다 보름달이라고 그래서 고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그거 내가 성형수술 좀 하려다가 내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야 내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이 때론 고달프고 이 세상이 때론 힘들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으면서 모든 것을 잊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노스님을 만났어요. 그 노스님이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서 쫓겨나고 쫓겨나고 쫓겨나다가 조그마한 사찰로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도 웃고 있어. 그래서 아이 스님은 큰 절에 있다가 쫓겨나 조그마한 절로 갔다가 더 조그마한 절로 갔다가 코딱지만한 절로 갔는데 왜 그렇게 웃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세상은 잊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잊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사에 이리일비하지 말고 어떻게 무소불처럼 웃고 살아야 됐다. 이것이 오늘 제 법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박수 그만 치세요. 특히 이곳은 또 잘 지어놓고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불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길을 불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는구나. 이 아파트 주위에 사람들이 누가 왔다 가네? 차가 있네? 이상하다? 거기가 뭔가? 왜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가? 거기 가면 뭐 좋은 일이 있는가? 아 그래야 올 거 아니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연사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 거룩하게 조성된 이 불상을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부처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감탄을 합니다. 한번 봐요. 정말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생김생김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다 영혼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걸로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고 그야말로 우리 불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자비스러운 불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